생명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따로따로 묻혀서 합쳐서 다시. 예, 합쳐서 다시 묻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음식이거든. 이게 통영 서치국이라는 게. 이번에는 서치국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서치국. 어, 서치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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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름이 그래요? 몰라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음식이거든. 아, 이게 통영 네. 서치국이라는 네. 게. 어, 근데 국 대신 네. 반찬 대신 그래서 해 먹기도 하고 통영 지역에는 그 옛날 6월 달에 모내기하고 네. 벼신고 이럴 때 이걸 중간에 참으로 네. 밥 해가 갈 때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집에서 조금 하는데 네. 여럿이 먹이려니까 큰 다라다 해가지고 물통 같은데 한 다라 해서 노래 이제 가져가면 네. 국을 해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치하고 나물 좀 무치고 밥하고 서치국하고 이래 가져가면 배고플 때 세찬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는 음식이거든요. 이젠 이 젊은 사람들이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가르쳐 드리고 남겨보고 싶어서. 여름 되면 맛있습니다. 옛날 뭐 미나리가 한참이죠. 미나리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미나리는 옛날부터 곡국에 네. 또 곡국에는 이게 최고고 또 매운탕 할 때 쑥갓하고 미나리가 얹어서 끓여서 너무 맛있습니다. 향도 좋고. 서치국 하는 거는 네. 미나리를 폭 삶아요. 아, 예. 그냥 데치는 게 아니고 폭 삶아요? 데치는 게 아니고 폭 삶아요. 그래야 부드럽거든요. 이래 놔주면 지게 따뜻해져서 네. 또 물로 지거든요. 그럼 콩나물 이제 삶겠습니다. 이 서치국은 콩나물하고 미나리하고 두 가지 하는 음식이라서. 콩나물이 다듬어 쓴 것 같아요? 예, 다 다듬어. 어떻게? 머리하고. 이때 발하고 꽁지하고 발하고 다 제거를 해야 돼. 그래, 같이 하면 지지분해. 이 음식은 미나리가 네. 이 굵은 거는 부드럽게 잘게 손짓을 해야 돼. 아, 굵은 걸 그렇게 좀 가르는 거네요? 예, 가늘게. 그러니까 식감이 부드럽게 하는 거라. 이것도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대요. 나이 든 사람도. 70살 초반, 60살 후반을 내가 물어봤는데 들어봤어요 이랬더니 서치국이 뭔 자기 친정 엄마가 야야 니는 나무를 왜 그래 서치국 하듯이 해놨노 이 소리는 들었는데. 잠깐만요. 서치국 하듯이 해놨다 그게 어떤 이제 그분이 70이 네. 다 돼가시는 분인데 통영분인데 네. 언니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나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자기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는 왜 그렇게 그 나무를 서치국
가듯이 해놨노 이리 얘기만 들었지 자기도 서칫국이 어떤 건지를 한 번도 듣고 네. 보 그러니까 그때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서칫국이 뭐지만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국물이 조금 은근하고 이렇다 했더니 아 그래서 자기 친정 엄마가 그때 나물을 좀 물이 네. 물이 좀 은근하게라 해야 되나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서칫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무 기니까 좀 잘라야 돼요. 미나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멸치 액젓 간장, 아, 멸, 멸 간장. 충무는 텀베끼 멸치 간장은 안 있어요. 네. 예. 참기름. 깨요? 네, 계속. 콩나물 따로, 네. 미나리 따로, 네. 각각 묻혀서 합해는 거예요. 아, 왜 따로 묻혀요?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어, 맛이 좀 덜하대.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엄마한테. 아.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기 귀찮으니까 해서 같이 뭐 해서 물보면 되겠지 뭐 그렇지만 우리는 배우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비닐을 장갑을 끼고 어 끼고 모두 그리 하지만은 그 나이롱이 뭐 좋아 엄마들 이 손맛이 좋지 이 물이 짜박짜박해. 아, 따로따로 묻혀서 합쳐서 다시. 예, 합쳐서 다시 묻혀요. 응.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걸 서칫국이라고. 근데 엄마들 이 이름을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서칫국이라고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서친다고 하는 의미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서칫국이라고 해. 우리가 농번기 되면 정신 중창 가갈 때 이걸 달아야 해가지고 그래 가져가서 밥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었거든. 물하고 서끄서가 네. 무거우니까 따로따로 가이 묻혀서 네. 거기 가서 시원한 물 부어서 먹어도 되잖아. 그런 네. 어, 지혜도 있고. 즉석 이걸 요즘 말하는 서칫국이라고 해. 선조들의 즉석 음식 같아 보니까. 근데 이거를 잘 못 알아가지고 설치국이라고 하죠. 설치국은 아니고. 아, 어, 설치국. 서치국. 어, 설치국. 네. 근데 진짜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 간단하면서 맛있고. 예. 예, 그래. 허탈하긴 한데. 허탈한데 지혜로. 그러니까 예. 즉석 음식, 선조들의 즉석 음식 같은 거. 농번기 때. 네, 농번기 때도 하고 예. 국 없을 때 집에서 반찬으로. 아, 집에서 뭐. 네, 국 없을 때.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